여기 비워줘야 한다면서. 예. 그럼 그냥 집으로 들어와. 집이요? 자네 어머니, 그리고 자네 아버지가 된 내가 사는 곳이 자네 집이지. 어디가 자네 집인가? 가족은 선택하는 게 아니라네. 운명처럼 지워지는 거지. 어차피 갈 곳도 없다면서. 자네를 돌봐줬다는 먼저 간 그 사람 이미 죽었어. 제게는 정말 어머니 같았던 분입니다. 그렇다면 더군다나 내 아들로 살아주게. 그 사람이 정말 자네를 자식처럼 생각했다면, 그 사람이 하늘에서 원하는 것도 자네가 내 아들로 살아주는 걸 거야. 그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이었잖아.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잖아. 자신을 낳아준 사람을 미워한다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짐이야. 자네가 그 고통을 짊어지고 남은 삶을 살기를 그 사람이 바랄 것 같은가? 자네가 생모를 용서하고 마음 편히 살기를 바랄 거야. 틀림없어, 그거는. 다른 가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솔직히 두손 들고 환영할 거라고는 장담하지 못해. 하지만 한 번은 자네 어머니와 한 집에서 살아봐야 되지 않겠나? 살아보고 화해를 하든 아주 연을 끊어버리든 한 번은 같이 살아봐야지. 사실상 약 없이 술 없이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하면서 19년이란 세월을 살았어. 자네가 힘들었던 만큼 저 사람도 고통스러웠을 거야.